반갑습니다. 달람이입니다. 여기 지금 보이시죠? 온 밭이 지금 다 풀입니다. 풀. 그리고 요 좌우가 고추입니다. 그래서 오늘 저희 달그당 내 고추 첨물 따는 날입니다. 네. 지금 시간이 6시 한 10분쯤 됐거든요. 근데 33도예요. 그리고 저희가 지금 제초제를 안 쓰다 보니까 풀 보세요. 이게 참고로 한 번 뵌 겁니다. 두 번 뵌 겁니다. 근데도 또 이만큼 올라오고, 놀라지 마세요. 이 밑에 지금 제초 매트를 깔아 놓은 거예요. 깔아 놨는데도 이 정도입니다. 두 번 풀을 베고 안 한 게 아닙니다, 여러분들. 그래서 내년엔 저희도 진짜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. 네. 어쨌든 오늘 달그당 내 고추 첨물 따는 거 함께 가시죠. 가시죠. 아이고, 아까워라. 병들 있는 게 꽤 있지. 어쩔 수 없어. 어우, 그 노래 고추가 좋네. 좋아. 칠해. 그리고 이게 매운 고추가 아니라서 더 그렇지. 그때는 매운 거라서 그거 쪼가 작았잖아. 그러니까. 우리 고추가 안 큰 게 아니었어. 매운 거라 큰 거. 참깨씨 얌얌한 게 다 있다. 원래 진짜 좋은 건 벌레 먹은 거야. 야, 근데 이제부터는 좀 자주 따줘야 되겠다. 후보군들도 제법 있네. 이제 한 며칠에 한 번씩은 따줘야 되겠는데. 이쪽이 빨갛게 이게 잘 맞네. 확실히 햇빛 쪽이라 좀 더 맞네. 와, 이 가지 사이사이에 막. 야, 이쪽은 많다, 진짜. 훨씬 많네, 양이. 얘가 왜 이렇게 늦나 했더니 막. 네. 고추 수확이 끝났습니다. 네, 오늘 1차 수확한 거 한 이만큼 정도 나왔습니다. 이거 몇 킬로 정도 될까요? 10킬로. 10킬로 이상은 나올 것 같아요. 10킬로 정도 나올 것 같아요. 그래서 작년보다 저희가 고추를 좀 적게 심었어요. 작년에 폭망해갖고 좀 작게 심어서 좀 잘 관리를 하자 이렇게 해서 좀 적게 심었는데 1차 때 좀 괜찮게 나온 것 같습니다. 요거 일단은 바로 씻어서 건조기에 넣어갖고 일단은 햇볕에 말려보겠습니다. 요새 날이 따뜻하니까 그러다 안 되면 또 고추 건조기로 들어가야 되겠죠? 자, 오늘 1차 수확 끝났습니다. 달람님, 고추 건조기 두고 뭐 하는 거예요, 지금? 이왕이면 태양초로. 작년에 못 이룬 꿈을 올해 한번 이뤄보려고. 재도전 해보려 합니다. 안 되면 또 건조기로 들어갈 건데, 그래도 일단 재도전. 요새 날씨가 굉장히 뜨겁잖아요. 무덥고. 네. 그래서 안 되면 건조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태양초 가자. 아니, 아주머니, 이거 얼마예요? 사는 놈이 알지. 파는 년이 어떻게 안 돼요? 그러면은 2만원! 냅둬요! 당모이나 주게! 그러면은 5만원! 내가 이놈의 고추농사를 깨치는 거야지! 그러면은 10만원! 정 그렇게 갖고 가고 싶으면 가져가요! 자! 감사합니다!